종교는 하는 얘기가 딱 이거예요. 나가 하나님이야. 그쵸?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왜 안 맞죠? 내가 하나님인데 왜 안 맞아요?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예, 내가 하나됨이죠? 하나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됨. 하나됨. 그렇죠. 그 안에, 이 내부 구조를 이제 안 들여다보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됨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됨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에서 끝나버려. 여기서 끝나면 여기까지는 전부 뭐가 돼요? 이게 영주지잖아요. 이게 영주지잖아요. 그리고 뭐로 알아간다고 그래요? 공부하고 깨달으라고, 지식으로 알아가는 거야. 아는 만큼 이렇게 된다. 그러면 시골의 권사님, 한글도 모르는 권사님 어떻게 알아가요? 똑똑한 사람들만 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진 않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영주주의라고, 초대교회 뭐하고 싸웠겠어요? 초대교회에 사도 요한 시절에 내부분, 외부적으로는 미디안 시스템, 로마 시스템과의 싸움이고, 내부적으로는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지금. 내부적인 싸움이 요것과의 싸움에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걸 바르게 잡아줘. 계시록에서 딱 잡아주고 간게 뭐였냐면, 사랑으로 잡아주고 갔는데, 사랑을 하고. 사랑은, 나 이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무슨, 나와 너로 적대했는데, 나와 너로 이렇게, 여기다 써 보이죠? 지우개.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나와 너가 이렇게 적대하고 있으면은 요거는 심판이에요. 지금 여기까지는 윤홍길 교수 얘기, 윤홍식 교수 얘기예요. 그다음에 나와 너가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이 됐으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심판할 수가 없죠. 여기까지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내용은 뭐죠? 나와 너가 우리가 되어야지 되는 거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리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삼위일체는 설명이 되나요? 설명 안 돼요. 나라는 존재가 설명이 되나요? 설명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알아가야 될게 너예요? 나예요? 나 없이 너가 어떻게 존재해?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게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 계시록은 이 계시록 전체 내용 속에는 이런 게다 숨어 있어요. 계시록 전체 내용 속에 사도 요한이 머리가 바본가? 바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바울만 추종하시는 분들은 바울이 천재니까. 바울 선생님 말만 오라 막 이러고 하가. 아니래니까. 하나님은 아모스 같은 양치기를 들어서 그 아모스서를 쓰게 만드시고, 다윗과 같은 이 목동 생전 배워먹지도 못한, 그냥 양이나 치고 있던 그 어린 소년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기초를 만들어 버리신 분이세요. 돌들로 하여금 소리 지르게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바울이 못다한 것을 누가 하고 갔냐면은 사도 요한이 마지막 점을 찍고 갔어요. 바울 서신만 잘 읽으면은, 바울 서신만 읽으면 바울은 어디까지 얘기하고 갔냐면, 오해를 할 수도 있어.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간 것처럼. 바울이. 그래서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양대 신학이 있다고 그랬죠? 바울 신학이 있고, 신약 성경 안에 또 누구 신학이 있어요? 마가 신학. 마가 신학의 핵심은 뭐죠? 마가 신학의 핵심은 고난 신학이고, 고난 신학이고, 고난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죽어. 죽음으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나와 너가 대등한 결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건 대등한 결합이에요. 내가 하나님이고, 너도 하나님이니까 우린 대등한 결합이야. 대등한 결합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죽어야만이
하나가 되는 존재예요. 바울에게서 빠진 것을 마가가 보충하고 한 거예요. 고난 신학. 지금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의 큰 흐름이 두 개, 마가의 신학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바울의 신학이 있는데, 지금 현대 기독교는 뭐를 붙잡았을까요? 바울 신학을 붙잡았죠. 바울 신학을 붙잡고 바울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제 성경을 다시 해석해 보니까 지금의 교리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핵심은 1단계는 마가 신학이 기초가 된 다음에 바울 신학을 보면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요한 신학으로 넘어가는 거죠. 신학의 흐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신학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비로소 삼위일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이야, 우리가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예. 놀라운 일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원어 성경 하시는 분 중에.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시지만, 제대로 너무 머리로만 하신 거야. 너무 머리가 뛰어나셔가지고, 너무 머리로만 공부를 하신 거예요. 삼위일체는 반드시 우리를 설명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예요. 우리 없이 나와 너로만 하면은 삼위일체는 없어져야 돼. 필요가 없어요. 나와 너니까. 근데 우리로 공부를 하면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삼위일체예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를 뭐로, 삼위일체 안에 우리를 뭐로 해줘? 양자 삼아 주시는 거예요. 양자를 부정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원어 성경 하시는 분 중에. 친자래. 아니. 1년 전 제가 떠나 있는 동안에. 친자래, 친자. 번역도 그렇게 엉터리로 막 자기가 바꿔 버렸어. 아무리 봐도 양자인데. 그 본문을 써 놓은 걸 내가 다시 읽고 아르헨티나에서 내가 그 글이 올라와 가지고 다시 읽고 친자 아니고 양자거든요. 바꿨어. 참, 근데 대등한 결합이야, 그러니까. 대등한 결합으로 나가요. 이게 지금 큰 틀, 요거 하나만 가지고 가셔도 여러분들은 오늘 본전 뽑고 가는 거예요. 물론 수강료도 없어서 본전도 없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바울 신학이 정말 중요한 틀은 다 잡고 갔어요. 양자라는 거, 주구장창 양자라고 얘기를 했거든. 왜 양자냐? 이렇게 결합이 돼야 양자, 이렇게 결합이 돼서 비로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우리는 피조물이거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친자면 우리가 창조주야? 그럼 바람과 뭐 폭풍 한번 일으켜보지? 죽은 사람은 지금 살려보지? 내 아픈 거 한번 고쳐보지? 수준 낮은 질문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고급 질문 같으면은 시간을 한번 거꾸로 돌려보자. 우리 할 수 있니? 못하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시간이 순서가 없지만 현실 세계에 시간을 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한계를 좀 알으라고. 우리 피조물의 한계를 알으라고.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그 한계들을 알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가 신학으로 넘어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럼 왜 이렇게 스스로가 신이 돼 있을까? 왜 이렇게 스스로 신이 돼 있죠? 오늘 교회 안 나가도 되죠? 일곱 교회 안 나가도 되죠? 이렇게 나올 때 계속 해야 돼. 이렇게 나올 때, 이거. 왜 이렇게 되냐면은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 봐도 이게 부족함이 없어.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말씀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요건 여기서 죽을까 하는데 뭐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예? 이제 여기서 죽는다고 그랬는데 4절에서는 결코 죽지 아니하지라. 뱀이 말할 때 뭐가 안 죽었어요? 결코 안 죽는 뭐가 안 죽어요? 나는 절대 안 죽어. 내 육신은 죽고 뭐 다 죽어도 나라는 존재는, 나라는 자의식은 절대 안 죽어요. 왜 안 죽냐면은, 자, 그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었기 때문에 안 죽어. 선악을 구분해 본 드린다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선악을 휘두르고 선악 지식을 휘둘러 버리니까 선악이 들어와 있다는 건 이미 선악이 장착되어 있어요. 그러면 항상 사람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뭘 추구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추구해요. 친자라고 불러요. 내 자기를 양자라고 안 하고. 친자라고 해야 되고 나의 꼴 하나님이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윤홍식 교수가 얘기하는 수준은 어디까지예요? 선악 지식 수준이야. 아시겠죠? 이래서 성경의 모든 비밀이 다 있는 게 성경을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선악 지식이 야 이게 이렇게 윤홍식 교수의 강의를 때 이게 바리새인들이 이 정도는 얘기를 했구나. 바리새인들이 그 정도는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바리새인들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바리새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이나 뭐 하는 분들도 대부분 바리새인 수준도 못 가. 그분 수준만큼도 못 가 지금. 그러니 얼마나 하등 학문이야. 이게 지금 성경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통해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커녕 뭐를 알아가요? 자기의 선악 지식에서 만들어내는 싸구려 욕망을 채워나가는 걸로 만들어 타락시켜버렸어요. 어머 흥분하고 있네 내가 이렇게 흥분하고 타락시켜버렸다니까 타락. 그걸 지리라고 다른 데 가서 복음 듣지 말라고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막 이래버려요. 뽀록나니까. 그분들 특징은 절대 다른 데 가서 내 말만 들어. 진리에 다른 거 섞으면 안 돼. 순수한 진리를 만들어야 돼. 섞으면 안 된다라고 무지하게 강조해요. 잘 들어보시라고. 구분하시는 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선악 지식에 이제 딱 서 있다라는 것을 알고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악 질서 세우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선악 질서를 세우기를 위해서 뭐를 강조해? 인간의 열심. 참 나가 깨인 사람은 로고스로 이 세상을 다시 세팅한다. 그분 하시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쵸? 참 나로 참 나가 깨어난 사람은 이 세상을 다시 로고스라는 질서로 다시 세워나간다. 그 로고스가 뭐예요? 로고스 정체가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말할 때 로고스는 레마가 아니고 선악 질서. 이게 선악 질서예요. 로고스가 선악 질서예요. 그분이 말하는 질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부 어디 걸려 있어요? 선악과에 다 걸려 있어.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학문인데 인류사에 하는 그 모든 얘기들은 전부 다 어디에 걸려 있냐면 선악 질서 세우기에 다 걸려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윤 교수나 뭐 있잖아요. 이런 분들 다 그 말씀대로 전부 다 자기네들이 말하는 그 이제 진리가 다 됐어. 뭐 참나가 되고 진리가 다 됐어. 그럼 그런 사람들끼리 딱 모아놓으면은 뭐부터 할까요? 제일 먼저 그분들이 하실 거예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 창세기 11장에. 뭐부터 할까요? 바벨탑부터 쌓는 거지. 바벨탑부터 쌓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들이 하고자 하면 못할 게 하나도 없다. 다 하겠다. 왜? 뜻이 모아졌으니까. 자기네들이 뜻이. 선악 질서로 뜻이 모아졌으니까 선악 질서를 딱 세우면 인간이 스스로 자발적인 엄청난 에너지가 나옵니다. 엄청난 에너지. 그 요새 제가 의학 이게 한의학하고 아파서 가는데 인간의 우리가 이제 아기가 만들어지려면 요렇게 생긴 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7000년 전에 이미 고대 문헌에 이 그림이 있어요. 의학서적에. 이게 인류는 진화 발전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진화 발전한 게 아니고 인류는 퇴보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인류가 가장 과학기술로 발달될 때가 언제일까요? 에덴. 공부 잘하셨네. 옛날에 제가 다 했는데. 혹시 안 들으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인류가 가장 발달했을 때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왜냐면 안 죽으니까. 과학기술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 죽으니까 최고로 발달한 거예요. 여기는 벗었어도 그때 에덴 동산의 온도가 어떻게 됐어요? 서늘한 온도였어요. 근데 벗고 살아도 괜찮아. 자체 체온을 다 유지할 수 있는 대단히 훌륭한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의학은 과학입니다. 그렇죠?
한국이 지금 평균 수명이 60년대까지만 해도 평균 수명이 40살이었어요. 안 믿어지죠? 60년대만 해도 40살이었어요. 왜냐하면 6.25전쟁 직후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평균 수명이 이게 지금 60년, 70년, 80년, 90년, 2000년, 그 다음에 2010년 이렇게 지금 요만큼에서 아니 2000년도에 이미 우리 평균 수명이 82세예요. 두 배가 넘었어요. 뭐가 바뀐 거죠? 그렇죠. 요 때는 진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유기농 투성이었다니까. 전부 다 먹고 사는 게 미나리 풍성한. 지금은 이런 거사 먹으려면 돈을 무지하게 줘야 돼. 이때는 아무 데나 가도 미네랄이 풍부한 유기농, 맑은 공기, 완전 클린한 물, 장수의 요건이 다 갖춰졌는데 이때는 더 조금 살고, 이때는 막 오염에 무슨 뭐 비료에, 왜냐면 돈 없는 사람은 이게 맨날 그냥 우리 썩은 거나 먹고 살고 이런 게, 옆구리 아파. 이게 지금 조건은 안 좋은데 훨씬 수명이 확 늘어 두배 이상 늘어나버린 게 뭐가 바뀐 거예요? 의료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이때는 의료제 시스템이 완전히 열악했죠. 지금 의료보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이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의대 가잖아요. 그래서 법대 가고 의대 법대 두 군데 중에 하나가 머리 좋은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다 있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병원의 의사들이 전 세계에서 IQ 제일 높다고 생각하면 돼.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해야 되고 하니까 발전하는 거죠. 평균 수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복지 의료 시스템은 인류 최고였어요. 영원히 사는 거였으니까. 자, 노화 시대는 900살까지 평균 수명 그렇게 떨어지죠. 근데 900살까지 살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 과학 기술이 이걸 그냥 수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과학 기술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니까. 노화시대 때 어떻게 물이, 바닥, 요번에 그 태풍 뭐가 이렇게 왔을 때 울산, 부산에 치는 바다, 파도 보셨죠? 와, 마린시티 잠기는 거 봤는데, 그때 태풍 불 때, 그때 계셨죠? 예, 떠나고 나서, 와, 야, 동영상 보고 놀랐어요. 진짜 직체받은 시커먼 파도가 방파제를 타고 넘어오면서 덮쳐버리는데, 그게 8미터짜리밖에 안 된대. 8미터. 홍수가 나고 이게 바람이 불고 그러면은 파도가 몇 미터짜리 불지 몰라요. 거기서 이 나무로 만든, 잣나무로 만든 이게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그냥 그런 배야, 그게. 돛대도 삿대도 키도 없고 방향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맡기는 대로 가야 되는 박스야, 박스. 이게 파도가 치면 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부서져요. 그거 견뎌내려면 대단한 과학기술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의 현대과학에서도 못 만들어요. 지금의 현대과학에서는 이게 막 프로펠러 돌리고 이게 운전해서 파도 이겨내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뭘 가지고 탄 거예요? 과학기술을 가지고 만든 거죠. 우리는 성경의 행간에 너무 요만큼밖에 안 나와 있어요. 행간을 못 읽어. 어마어마한 과학기술을 가지고 지금 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과학기술 증거 1. 일단 똥 오줌이 가득 쌓이면 메탄가스가 쌓인다. 메탄가스에 불똥이 성냥불이라도 하나, 이 불씨라도 하나 튀면 폭발해서 방주는 산산조각 난다. 공중분해 된다. 메탄가스 배출 시스템이 돼 있어. 근데 창문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창문이 여기만 뚜디디 몇 개밖에 없어. 이걸로 메탄가스 다 배출하려면은 안 돼. 환풍기 돌리고 대단한 이거기 지금 이 메탄가스 배출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똥 오줌만 나오나 트림하지? 이 코끼리가 소가 트림하는 큰 짐승이 트림하면은 그것만 해도 이산화탄소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아니 환경학자들이 그래요. 왜 남극 쪽에 이렇게 그 오존층이 이렇게 빵꾸가 났냐고. 그거는 중요한, 지구상에서 중요한, 요게 이제 남반구란 말이야. 이 남반구에 호주가 있고, 남미, 이게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있고, 여기에 그 아프리카가 있고, 요게 제일 많이 키우는 짐승이 뭔지 아세요? 소!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소는
소는 그 아르헨티나 인구보다 많아요. 소가 어디서 자기 새끼를 낳고 어디서 낳는지 못 찾아 못 찾아. 그냥 얼마나 많은지. 소가 트림하고 방귀 뀌고 이거 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남극에 오존층에 구멍이 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가 이게 남다 남극에 모여 있어 지금 이 대량 소 재배 시스템 재배래 대량 소 예, 사육 시스템. 그러니까 방주가 메탄가스 하나만 가지고도 방주는 존재할 수 없어요. 사람들 다 질식하거나 폭발하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리고 불씨 안 튀어도 돼. 이게 메탄가스가 차면은 저절로 이거 다 부셔버려요. 팽창하니까 다 부셔버려. 그러니까 메탄가스 배출 처리 시설이 있어야 돼. 그리고 메탄가스가 안 쌓이게 되면 똥오줌을 배출해야 돼. 자, 8명의 노동력이 똥오줌 치우다가 과로사로 죽었다. 한달 후에 그게 신문 보도다. 똥오줌 치우다가 사자한테 잡아먹혔다. 악어한테 물렸다. 들어와서 치워야 되니까. 자동 처리 배출 시스템이 돼 있지 않으면 사람이 못 치웁니다. 먹이도 호랑이한테는 이거 줘야 되지, 사자한테는 저거 줘야 되지, 양한테는 요거 줘야 되지, 토끼한테는 저거 줘야 되지. 이게 먹이를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 일일이 사람이 분류해서 갖다 주려면 그거 먹일 수 있어요? 못 먹여요. 자동 시스템이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그 건초더미 같은 건 괜찮아. 이 식물성만 먹는, 채소류만 먹는 이런 짐승들은 괜찮아. 아니, 육식동물은 1년 동안 상하지 않은 냉동식품 먹이면 얼어서 이빨 빠진다니까. 근데 차가운 것만 먹으면 배탈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상하지 않게 1년 동안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먹이를. 그러면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들, 창조과학계 분들이 다 잠들게 만들었대. 다 잠들게 만들었대. 겨울잠 자게 만들었대. 아, 상상력. 그분들 과학자 맞아? 사자야, 너 자라, 자라, 자라 한다고 자? 곰은 잘지 모르지만, 코끼리야, 너 자라, 자라 한다고 자? 안 잔다니까? 하나님은 곧다이, 안 자게 만들어 놨어. 잘 놈은 자게 만들고, 안잘 놈은 안 잘, 안 자게 만들었어. 창조과학회가 과학을 버렸어. 그 순간, 그거 한마디만 해도. 맞죠? 그거 먹여야 된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뭐, 다 해줘야 된다. 이게 사람이 8명이서 그거 하려면은 과로사로, 이거 이제 똥 치울 때는 한달 만에 과로사 했더라. 먹이까지 주려다가 보니까 한 일주일 만에 과로사 했더라. 끝나요. 과로사로 다 죽어, 이 사람. 8명의 노동력에. 아무것도 못해. 근데 거기서 8명이 1년 동안 그 안에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공부해야 되지, 기도도 해야 되지, 세팅을 다시 하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가져갈 때는 이 과학기술이 어느 정도 해야 돼? 어마어마한 과학기술, 노아 방주 하나만 보더라도 900살 살던 과학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단 얘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가 최고 과학기술을 가졌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그때는요, 바다 밑으로도 고속도로 났어요. 지금 해저 터널 있죠? 해저 터널보다 바다 밑으로 고속도로 났다니까? 바다 밑으로 달리는 차들이 있었어요. 상상이 안 되죠? 우리가 현재 인류가 이게 무슨 해석이 안 되면 모른다고 그래, 그냥. 그래, 과학 다 무식하다고 그래. 지금 우리가 무식한 건데. 이런 과학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400년 살던 시대로 왔어요. 이게 바벨탑이잖아요. 400년 살던 시스템. 바벨탑? 제가 이제 토목 전공했으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계시록을 이해를 하려면, 이런 거 모르고, 이게 기초란 말이에요.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뚝 넘어가 버리면, 예? 당한다고. 당한다고. 어디에 당하냐면, 있잖아요. 홍익강 땅. 그 정도만 보고도, 와, 이게 복음이라고 홀라당 넘어가 버려. 아니라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 자, 여기 400년 살던 시대. 400년만 살아도 400년을, 400살을 살던 과학기술이 있는 거, 의료 시스템이 있었던 거예요. 노동자들이 400년을 살면서, 노동자들 아니에요. 400년을 살면서 뭘 만들었어요?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그러니까 다시는 흩어짐을 면하자. 홍수로 인해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쌓자. 그러면 이때 당시 홍수유니까 최고 높은 산 에베레스트다. 8,848m. 그러면 바벨탑은 최소한 9,000m 이상은 올라가야 되죠. 제가 5,500까지 요번에 그 여행할 때 올라가 봤거든요. 이그 5,500m 거기가 안나푸르나 그 중간지대까지 올라가는데, 이야,
숨이 안 쉬어져. 가만히 있어도 숨이 이렇게 쉬어져. 가만히 있어도. 내리막을 가도 이게 내리막을 이렇게 걸어가도 내리막이 아니라 실제로는 뭐 어디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르막. 숨이 안 쉬어. 산소가 부족하니까 2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내리막을 가도 무지하게 힘든 거예요. 오르막을 가면은 몇 배가 힘든 거예요. 이렇게 돼. 9000m까지 올라가면은 산소는 지상의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럼 전부 다들 산소 부족으로 죽거나 아니면은 뭐 산소를 공급해주는 장치, 건물 설계도 이전에 산소 공급 장치 설계도가 나와야 돼. 건물 설계도 이전에 또 뭐부터 나와요? 탑 설계도 이전에 추위가 여기는 영하 30도에서 60도까지 막 떨어져요. 해발 8000m 올라가면 해발 5000m만 올라가도 얼마나 추운지 진짜 추워요.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온도 보존 장치가 있어야 돼. 사람이 살고 노동자가 노동을 하려면은 식량은 어떻게 공급하지? 그 고지대에서 식량 밥 먹으려면은 목숨 걸고 먹어야 돼요. 산소도 부족한데 산소가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는 음식물을 태울 수 있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소화가 안 돼요.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이제 내 생명을 유지하는 산소밖에 안 돼. 혈액만 공급해주는. 소화, 이 음식물 들어오면 이게 그냥 그대로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소화가 안 된다니까. 산소가 있어야 소화가 되고 산소가 있어야 영양 공급을 하지. 그 공급장치가 다 있어요. 얼마나 대단, 400살까지만 살던 시대에도 대단한 과학기술이 있었단 얘기예요. 드디어 우리가 100살 살는 시대까지 왔어요. 얼마나 하찮은 시대입니까? 그렇죠? 비교가 안 돼. 지금 900살, 400살 에덴하고 비교해보면, 그러면 에덴의 흔적은 어디 있어요? 없어. 그럼 노아시대에 살던 흔적은 없어. 이 시대의 흔적은 없어. 전부 뭐였어요? 실제로 그래서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상에 다 이게 종말이었어요. 계시록 종말론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허락하신다니까? 니들끼리 한번 싸워서 멸망해봐. 선악 질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이게 왜 종말이 올까? 종말이 오는 이유는 선악 질서를 붙잡으면은 선악 지식에서 나오는 질서를 붙잡으면 선악 지식 질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주일 설교 열심히 들어보시면 선악 지식 질서에가 말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공통 분모는 뭐예요? 비판, 판단, 정죄. 그렇죠. 선악 지식 질서의 정점에 서 있는 시스템은 핵심이 이거예요. 그러면 잘 살면 돼. 900살까지 잘 살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냥 우리로 우리는 어둠 속에 하나 된 뭐 우리는 뭐 이러고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우리가 안 된 거야. 전부 나와 너가 되니까 뭐가 돼요? 선악 지식 질서에서는 한 놈만 남아야 돼. 나만 질리고 나머지는 다 비질리기 때문에 하나만 남아야 돼. 다 끝나야 돼. 다 끝나야 돼. 나처럼 박해를 받아본 사람은 알아. 여행할 때도 박해 받았으니까. 박해를 받아본 사람. 왜 나를 박해할까? 자기 하나만 남아야 자기 교회가 성장하니까. 자기만이 훌륭해야 나만이 목사여야지 너 같은 목사는 목사가 아니야 해야지 교인들을 안 뺏기니까. 모든 게 선악 질서에 서 있으면 하나만 남아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전부 어디에 서 있어요? 지금 최고의 수준이라고 우리가 제가 동영상 올렸던 그분은 선악 질서 위에 서 있죠. 그분 강의를 많이 들은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우리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러고 나갈까? 아니죠. 그분 강의 밑에 이제 그분 사이트 가보세요. 얼마나 비판 판단 많이 하는지. 가보세요. 아니 대놓고 비판 판단해요. 아니 개독 물러나라 무슨 개독은 뭐 다 뒤져야 된다. 아니 대놓고 특히 기독교가 개독이 돼가지고 개독 아주 그냥 그러면 기독교는 또 너희 사탄의 무리들아 막 아주 그냥 종교 전쟁이 보통이 아니야 거기들아. 만약에 총 주면 진짜 총질하고 죽일 것 같아.
이 시대가 선악 지식이 충만할 때 망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같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된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비판, 판단, 정죄하시나요? 아니죠.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에 내내 말씀하시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가짜 하나님은 전부 다 뭐라고 해요? 보시기에 좋더라고 얘기 안 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짝퉁은 그렇게 안 해. 짝퉁은 뭐라고 하냐면 보시기에 불편하더라. 너는 없어져야 되겠더라. 그래가지고 이 짝퉁이 설치는 신일수록 짝퉁 하나님이 설치는 종교일수록 뭐를 해요? 아 이런 얘기하면 또 실족에서 너 무슨 뭐 반대 무슨 어디 있으면 뭐 뭘 반대 이런 거 막 뛰두르고 이런 거 두르고 열심히 나와 열심히 광장에 모여가지고 막 막 반대 막 물러나 물러나 막 이러고 어우 진짜 짝퉁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일수록에 이 눈이 떠져가지고 눈이 떠져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예? 뭐는 무슨 뭐는 나빠 막 예.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의 동성애만 없어지면 기독교가 깨끗해지고 이 사회가 깨끗해지고 동성애 없어진다고. 동성애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다 있었어요. 그게 원인이 아니라니까. 진짜 원인은 뭐예요? 선악 지식 질서로 세워진 시스템이 미디안 시스템이 문제예요. 지금 광해에서 미디안 시스템으로 세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초대교회에 딱 들어온 독소가 뭐예요? 미디안 시스템을 대체한 바리새 시스템, 선악 지식 질서가 딱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초대교회 사도 시대 때의 대표적인 싸움이에요. 이게 일곱 교회에서 내내 이제 2장, 3장 내내 나오는 게 요 시스템을, 선악 지식의 시스템을 일곱 가지 유형으로 탁 설명해 준 게 요한계시록 2장, 3장. 이거 숙제 읽어가지고 오시게. 읽어가지고 와서 다음 주에 이 일곱 교회 하죠. 읽어가지고 와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일곱 시스템으로 분류가 될까 이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 시점에 요 선악 질서로 판단하여왔던 이 모든 시스템의 역사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신 거지. 이때는 예수가 오셨다는 얘기는 이제 드디어 뭐를 하시겠다는 게 한 마지막 끝내시겠다는 얘기예요. 아 이거 살 떨리는 얘기죠. 마지막 끝내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여기서 또 다시 이렇게 또 일으키실지도 모르지. 예수를 통해서. 그렇죠. 근데 역사는 이렇게 흘러왔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요것의 역순으로 이렇게 나갈지도 모르죠. 에덴을 회복하러 가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또 올라가는 시스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시스템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더 큰 눈으로 이제 더 보자고요. 더 보자고요. 앞으로 지금 그래서 지금 텀이 중요한 게 2000년 여기서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난 그리고 지금 이때 평균 수명이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40살. 근데 지금 평균 수명이 전 인류적으로 80살 정도로 올라왔죠. 그렇죠. 전 인류 80 정도로 올라왔어요. 올라왔어.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된 거죠. 그렇죠. 예수님 당시를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요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요 시스템의 마지막 정점에서는 여기서 출발했던 것처럼, 선악 지식이 아니라, 선악 지식 따먹기 전이었으니까, 하나가 된, 하나님과 하나가 됨을, 하나님과 하나임이 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회복하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우리가 안 되고, 끝까지 나와 너로 돼 있으면은 우리는 이 역사를 살아가더라도 수시로 그게 종말이에요. 그 자체가 종말이고 심판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봐서 알잖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안 돼 있으면은 그 다 나를 괴롭히는 들짐승들. 나만 인간. 우리 그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나만 인간이 나머지는 다 들짐승. 그래서 지금 요 시대가 왜 무너졌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왜 무너져야 되죠? 선악 질서로서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기 위해서 뭐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최종 심판을 누가 당하셨어요? 예수로 심판을 당하시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인류는 이제 회복해 가는 과정이죠. 그러면 그냥 이 정도 시점, 에덴 동산에서의 시점만 회복이 되면은 어느 정도가 돼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그냥 수시로, 아무 때나.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뭐 선악과 따먹은 직후라도. 그 이전에는 아담에게, 아담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와서 지켜봐. 이름 지을 때. 이렇게 지켜보시고. 얼마나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 정도면 회복해도 인류가 이렇게 나가기를 이제 저는 기도하는 거죠. 요 길로 왔다면 이제 터닝 포인트가 돼서 이 길로 나가면서 인류가 하나가 되기를. 그 시점에 복음이 계속 이제 같이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지. 복음이 아니라 이 선악 질서의 지식이 끝까지 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이 선악 지식 질서를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구분이 되시죠? 뭐가 복음이고 뭐가 선악 지식 질서인지. 구분이 되시죠? 어렴풋하게나마. 이제 계시록 종말론 반에서는 그거 아주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왜냐면 그것과 있어야 지금 계시록 종말론이. 마지막엔 그거, 선악 지식 질서. 그것을 영지주의라고 했고, 그것을 무슨 뭐, 수많은 종교 이단이라고 했고,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그것과의 싸움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요것을, 이렇게 남모르게 비밀로 하는 데일수록 가지 마세요. 아, 여기만 있다고 그러고, 아, 꼭 여기만 있다라고 그러고, 아, 여기만이 진짜 있다라고 그러면은 절대로 가지 마세요. 이거 마태복음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전부 다 다르게 들어. 마태복음에서 얘기를 했는데, 마태복음, 어이구, 이게 장절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몇 장이죠? 이게 22장, 23장. 24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 이름은 뭐야? 예수, 예수를 가르친다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나는, 아까 얘기했잖아. 나는 그리스도야. 이게 진리라니까?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마. 맞잖아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게 지금 그러면서 와, 뭐 대단한 걸뭘 하고 우리가 막 그래서 우리 좁은 길 가고 있다고 우리는 그래서 가시에 찔려가면서도 우리는 막 견뎌내야 된다 그러고 막뭐 기존교에서 막 박해를 하면 우리 다 이겨내야 된다 그러고 막 이런 거다막 가르치죠. 그러면 그 말이 세팅이 되면은 뭐가 세팅이 되니까 미디안의 시스템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또다시 이게 광야에서 40년 지우셨다가도 이 모세를 애굽 것도 지우고 자기가 배웠던 전통 종교의 것도 다 지워버렸는데 그 사이에 미디안께 싹 들어와 버리니까 주님이 모세를 요단강 못 건너가게 해버리시잖아요. 못 건너가게. 일은 죽도록 하시고 물론 이제 여호수아로 건너갔지만은 그냥 못 건너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우리가 또 비참한 일을 또 겪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은 이게 지워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개적으로 하고 이렇게 다 설교 다 들으라고. 다 이런 데로 가야지. 뭐이 완성될 때까지는 뭐 진리가 될 때까지는 뭐 다른 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진리가 될 때까지는 뭐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예.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러고 이런 데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 데일수록 다 그것 때문에 다 망한 거야. 선악 지식 질서. 그것 때문에 다 망한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딱 끝내시고 다시 이 역사로 이제 만들어 가신다라는 생각은 해요, 저도. 아직 2000년밖에 안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인류 역사가 예수님 이후로 2000년밖에 안돼 있고 5000년, 6000년쯤 가면은 검증이 되겠죠. 5000년, 6000년 후에는 인류가 거꾸로 400살 살던 시대, 900살 살던 시대가 올 때면은 아, 이게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이제 앞으로 2000년 후에
저희 후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이 동영상은 혹시라도 남아있으면은, 야, 2000년 전에 선지자가 이렇게, 그때는 선지자 돼 있는 거지. 2000년 전에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구나. 이런 게 예언이 되는 거죠. 예언이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예언이 되는 거지.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고, 우리는 끝까지 무엇과의 싸움이냐면, 선악과와의 싸움입니다. 근데 그 선악과는 너무나도 교묘해가지고 절대 안 죽으려고. 절대 안 죽으려고 남을 죽여요. 그 특징이야. 자기가 안 죽을, 선악이 절대 안 죽으려고 남을 죽여요, 남을. 그런데 생명으로 덮인 자는 내가 죽어. 그 마가신학이야. 내가 죽어. 내가 확 죽어버려. 반드시 죽어야 돼. 반드시 죽으면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부활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절대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 예수는 죽음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에 순종해버리신 분이에요. 죽음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 순종해서 죽어버렸더니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리스도로 부활해버리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어이구, 이게 단이 여기 좀 낮아요. 깜짝 놀래라. 여기 조금 내가 옮겨놨어. 그래서 이게 그, 단을 오른쪽으로 옮겼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현실적인 문제인데,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제일 먼저, 먹고 사는 문제, 죽어보세요. 우리 김윤혜 집사님이 오셨는데, 먹고 사는 문제 죽으셨어요. 먹고 아르헨티나에서 그돈한 푼도 없는데, 아르헨티나에서 그 집을 그냥 그 대저택. 우리가 공부했던 그 그냥 집안의 거실이 이거보다 두 배는 넓었어요. 거기서 막, 나 운동했다니까, 저녁에는. 아르헨티나 밤중에 부에노스아이레스 위험해서 못 나가고, 거기서 뛰었어. 뛰고 야구하고 막 했어. 그렇게 컸어요. 그거 얻으시려고 그게 얼마나 출혈 그래가지고 이 프로시쿠마의 현재 목사냐 해가지고 선교비 좀 보내달라고 이게 장소 이렇게 했는데 해결 좀 해달라고 그래서 끝났. 아픔이 참 많아요 제가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죽는다라는 게 제일 먼저 먹고 사는 문제 죽어보신 적 있어요? 하나도 안 죽고 맨날 머리를 생각으로만 죽었대. 안 죽은 거라니까. 진짜로 한번 죽어보시는 경험을 해보세요. 우린 여행하면서 죽었어, 진짜. 아르헨티나에서 통장 잔고 제로. 진짜 제로가 됐었어, 제로, 제로. 통장 잔고. 있는 것마저도 현목사님이 싹 털어가 버렸어요. 붙여달래, 갑자기 돈을. 그래서 싹 털어서 보내버렸어요, 제로. 우리는 돈 문제 한번 죽어봤어요. 아니, 훨씬 더 개인적으로는 많지만, 공식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 한번 죽어보, 그 다음에 자식한테 한번 죽어봤어요? 남편한테 한번 죽어봤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죽어봤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한번 죽어봤어요? 붙잡고 그냥 울면서, 못 놔, 못 놔. 놔본 적이 있냐고. 정말 죽어본 적이 있냐고. 다 죽어봐야지. 아무것도 안 죽고, 머리로는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 십자가가 관념이 돼버려서는 안 된다니까. 내 실생활에서 예수로 한번 죽어버리니까. 그럴 때 주님이 그리스도로 부활을 시켜주세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존재로. 그리고 나서 너는 내 아들이야, 양자야. 아들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도 안 죽고. 나는 아들입니다라고 지식으로만 마인드 컨트롤로 믿습니다. 아들 되면 믿습니다. 하나 되면 믿습니다. 종교하고 뭐가 달라? 그게 종교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해보시라니까. 체험해야 비로소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함을 날마다 저녁으로 죽고 아침으로 부활하는 것을 날마다 저녁으로 죽고 아침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을 날마다 여섯째 날을 내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내 그러니까 아침마다 행복해. 그리고 주님이 이사야를 언제 깨워서 언제 학자처럼 가르쳐요? 저녁에 깨워서 가르치나 아침에 일어나서 깨우자 이래가지고 가르치나요? 아침에 깨우시지 이사야는. 아침마다 나를 깨워서 학자처럼 가르치시는 그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침마다 저녁에는 죽어야 돼. 예수로는 죽고 아침마다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게 아침이 그런 상징의 의미가 있는 거죠. 죽으셔야 돼. 뭐든 한번 걸리면은 주님은 죽여주셔요. 내가 안 죽으려면 죽여주셔요. 그게 광야에서 일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이제는 일곱 교회의 모델이 가만 보세요. 선악 질서를 머리에다 놓고 이제 숙제 내줬으니까 오늘은 제가 못하고 숙제를 내줬어요. 선악 질서를 생각하면서 이 일곱 교회를 왜 꾸짖었고 꾸짖지 않은 교회는 왜 칭찬을 안 했는지 이것을 잘 생각해보고 그리고 왜 이 꾸짖음을 통하여서 주님은 그게 꾸짖음이에요. 비판이 아니에요. 꾸짖음을 통하여서 뭐를 하셨으려고 뭐를 하려고 그랬을.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와 보시기에 불편하더라 이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려고요. 이 요한계시록 그 2장 3장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 요한계시록 1장 잠깐 이제 이걸 해야 1장에 보면은 자 이제 1장에 11절에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기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드리에 사대 이 일곱 교회 나온단 말이에요. 일곱 교회. 드디어 이제 일곱이 나왔어요. 이 일곱 교회는 뭐죠? 일곱 교회라는 게 이거죠. 일곱 교회라는 게 그 지금 광야에서 배웠죠. 이제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2장 3장 공부하기. 일곱이라 칠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말하게 해서 광야에서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예요? 창조의 7일. 창조의 7일 중에는 6일과 하루가 있어요. 6일은 뭐죠? 저녁으로 살고 아침으로 살고 하루는 드디어 저녁으로 살던 살고 아침으로 살던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가는 날이야. 이게 합쳐져서 7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교회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여섯 개가 저녁으로 살고 아침으로 사는 교회가 있고 하나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섯 개는 혼나야 되고 하나는 칭찬받아. 근데 혼나는 게 아니야. 주님이 꾸짖는 게 아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관점으로 읽으시라고요. 그 관점, 그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관점이니까, 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초 때로 왔어요. 지금 일곱 금초 때가 전부 뭐예요? 그렇지. 일곱이 된 드디어. 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일곱을 또 지나와서 말씀하시는 거야. 이것을 막 뭐 신비롭게 탄탄한 무슨 상상력을 발휘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광야라는 상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답이 막 나와. 이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 촛대가 어디 있었어요? 성막 안에 있었죠. 그럼 성막 안에는 누가 임재하세요? 주님이. 그럼 구약의 그 주님이 지금 신약에 초대교회에 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쵸? 이제 이렇게 읽히는 거죠. 자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과 우리는 이런데 홀딱 넘어가. 와 흰 양털 같고 눈이 막 불꽃 같고 이러면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흠이 없고 정결하고 불꽃같이 보시는 꿰뚫어 보시는 그분이 말씀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꿰뚫어 보시는 그분이 말씀하신데 그의 발은 풀무불채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이게 지금 에스겔서를 인용한 거란 말이에요. 많은 물소리 같은데 물소리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언제 이거 듣는 사람들 이해를 해. 사도행전 2장을 겪어준 사람들이니까 사도행전에 주님이 오실 때 성령이 오실 때 뭐로 왔어요? 소리로 왔죠. 소리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소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다라고 그랬지 본질은 소리야. 이 소리가 알아듣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근데 다시 또 소리로 오세요. 무슨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이 또 벌어졌던 거예요. 육으로 죽고 하나로 사는 하나로 안식이 돼서 7이 된 사람들이 있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였을까요? 죽이는 이 심판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선악 질서의 역사가 도로 선악 질서의 역사로 세팅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손에는 오른손에는 진리의 손이죠. 오른쪽에는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성검. 이게 전부 뭐 좌우의 날성검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 나오잖아. 그렇죠? 그럼 뭘 얘기? 그 소리를 드디어 이제 알아듣는 사람들은 뭐로 들어요? 진리의 일곱 별이 되고 그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의 특징 뭐예요? 히브리서 4장 11절의 말씀의 특징. 쪼개고 자르고 수술해버리는 거예요. 대수술. 내가 알고 있었던 이 선악 지식의 질서를 대수술을 해가지고 뭐로 덮으세요? 생명으로 덮어버리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자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당연히 죽은 자같이 주님 그 말씀을 만나고 그 주님의 그 대면하는데 죽은 자같이 오른손을 내게 얹고 주님 이제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래서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주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해야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안 하고 나는 처음이요, 아니 난 중간이다, 중간이고 마지막이다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지.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생명이고, 그리고 그 생명을 마지막까지 나에게 너에게 줄 것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선악 질서가 아니고 선악 지식이 아니고 생명을 주려고 그랬고 난 지금도 생명을 주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선악 질서와 생명의 열쇠. 아시겠죠? 선악 질서는 누가 사망의 권세를 누가 가지는 거예요? 선악 질서를 가진 사람들이 내가 심판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죽여버려요. 이 세상에서 제일 나의 가장 큰 적은 누구예요? 나야. 제일 나를 저주 많이 하는 사람이 나야, 나, 사실은. 아세요? 너들이 아니에요.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는 어쩌다가 실수하다가, 아유, 이 못난 거 한마디 했는데, 그게 평생에 아버지가 못난 거라고 그랬어. 그냥, 에휴, 못난 인간, 못난 인간 하고, 그다음부터는 누가 나를 저주해요? 내가 나를 저주해버리지. 나를 제일 많이 저주하는 사람은 나예요, 나. 뭐로? 선악 지식으로. 선악 지식 질서로. 그래서,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그분이 이제는 누가 줬어요? 선악 지식을? 동산 내에 누가 세워놨어? 그러니까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내가 휘둘러서 왜 내가 나를 저주해? 선악 지식으로? 왜 내가 너를 또 저주해? 그렇지. 하나님처럼 돼 있으니까. 내가 죽어서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자기가 판단 정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인데 지금 창세기 3장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 3장 순서로 읽는 게 좋을까요? 창세기 3장, 2장, 1장 순서로 읽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3장, 2장, 1장. 그러면 이제 3장 읽었으면 그 다음에는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뭐가 나올까? 창세기 2장 나오지. 분리가 나오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분리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생명의 불을 넣어주시는 그 호흡을 루아흐를 불어넣어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깨어난 그 사람이 루아흐가 들어온 사람이 드디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야, 일곱째 날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2장, 3장 읽어보니까 그 순서대로 나온다니까, 그 순서대로. 이제 숙제, 이거 혼자 공부해봐야 이게 자기께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게 지금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우리 공부 이제까지 다한 거예요. 1차, 첫 시간에 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와 미래 이야기인데 실제로 전부 누구에게? 교회. 그럼 교회 이야기는 전부 누구에게? 내 이야기. 내가 본 것을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여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게 전부 누구에게? 일곱 칠로 완성되는 우리 성도들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의 이야기. 내가 육으로 여섯째 날까지 저녁으로 살다가 아침을 맞게 된 나가 드디어 안식으로 일곱째 날 안식이 된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는 요한계시록 2장부터는 이제 해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초가 되니까 쭉한 방에 뽑아버리죠. 이게 한 방에 쭉 뽑아버리지. 기초가 되니까. 그래서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분은 이미 안식으로 들어가신 그분이 안식을 창조하신, 안식을 만드신 그분이 이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요 하나만 지금 샘플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은 이게 생명입니까? 선악 질서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혼나야 돼? 안 혼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내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노라. 요것도 그렇죠? 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이 뭐였어요? 생명을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 창세기 3장 얘기하는 거잖아. 선악과 홀라당 따먹어버린 거. 에덴 동산의 2장에서 있었던 그 아름다웠던 일을 홀라당 따먹은 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기초 공부하니까 이제 쭉쭉 나갈 수 있겠죠. 자, 2장, 3장은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종말론 강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더더욱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그 깊이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 40년은 지우고 다시 세우는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지우고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선악지식 구조를 허물고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장막에서 성전으로, 돌 성전에서 우리 몸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막에서 성전에서 몸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있는 미디안 시스템, 우리 가운데 있는 바리새의 시스템들이 온전히 이제는 생명으로 덮여서 주님 보시기에 언제나 좋은, 참으로 좋은 그런 시스템으로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